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 차 수출액이 62억 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9.4% 증가했습니다. 이는 역대 5월 기준 최고 수출액입니다.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이로써 3개월 연속 한국 차 수출액은 6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. 자동차 수출 호조는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이 정상화하면서 차량 생산이 원활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법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의 지난 5월 수출량도 작년 같은 달 대비 49.2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